안녕하세요. 전당 바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전에 살던 동네에 와서 방울미역 따러 왔어요. 저렇게 보이죠? 지금 만조인데 엄청 자라서 저렇게 커요. 지금 여기는 저기는 다 제가 멀어서 못 따고요. 좀 더 앞으로 가면은 따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조금 따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주위에 사는 분들이 미역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제대로 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오는 걸 좀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위에 나눠줄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대표로 왔어요. 저 밑에 보이죠? 또 이렇게 또 수두룩해요.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불고 그런데 만조거든요. 바람이 불지만은 또 이제 물살이 좀 잔잔한 편이니까 제가 좀 따기 편할 거예요. 지금 여기 만조인데 바로 요 돌에서 저기까지 한 3m, 5m 정도. 저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밧줄을 제가 요 만든 갈고리 가지고 저걸 던져서 저걸 이제 자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건져 올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 끓여 먹고 그래요. 요 앞에 보이는 섬은 시립공원이에요. 시립 소유의 섬이에요. 근데 무인도입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해지기 전이에요. 지금 오후 한 8시 정도 가까이 되었고요. 저기가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에요. 아나코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아나코테스고요. 에나코레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마 여느 낚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앞에 있는 방울미역 따러 왔으니까요. 또 미역 따 가야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뒤에 보이죠? 저렇게 수두룩해요.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